폭행, 자살, 노출, 음란행위까지 생중계되는 시대. 왜 저래. 후원금의 눈먼 개인방송 충격실태 탑4입니다. 왜 그래? 첫 번째는 유튜버 겸 BJ 얌얌짱짱 감성 여울입니다. 최근 2023년 6월 5일 경기 부천시 부천역 인근에서 인터넷 생방송을 하던 여성 BJ가 다른 여성 BJ를 포크로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죠. 가해자는 BJ 얌얌짱짱, 피해자는 BJ 감성 여울로 두 사람 모두 생방송 중이었던 탓에 공격 상황은 고스란히 방영되어 충격을 줬습니다. 영상에서 얌얌짱짱이 멀리서 감성 여울을 발견하고 언니 하고 부르며 다가왔고, 이내 거리가 가까워지자 자신의 손에 쥐고 있던 포크로 감성 여울의 머리를 주저없이 푹 찌르는데요. 포크는 무려 장포크. 얌얌짱짱은 포크로 피습을 당해 피 흘리며 주저앉은 감성여울에게 발길질하며 계속 폭행을 이어갑니다. 평소 두 사람은 다른 BJ 동료들과 술 먹방도 하는 친밀한 사이로 보였으나, 사건 이후 얌얌짱짱은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감성여울로부터 지속적인 정신적 육체적 학대를 받았다고 주장, 하늘에 맹세코 시작은 그분이라고 감성여울을 저격했습니다. 폭행당한 감성여울은 포크로 찔린 사진을 공개하며 응급실 진료 후 라이브 방송을 켰는데요. 얌얌짱짱이 나한테 맞아서 온몸에 멍이 들었대. 나한테 맞았니? 어? 라며 폭행한 사실을 부인했고, 이어 그래 내가 너한테 욕은 좀 했다, 너 할 줄 아는 거 없다고 욕은 좀 했어 라고 반박했습니다. 얌얌짱짱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현재는 풀려난 상태인데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되어 추후 수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하죠. 이렇게 부천역 BJ 포크폭행 사건이 잠잠해질 무렵 또 하나의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바로 술자리 다툼 끝에 한 BJ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벌어져 충격을 준 사건입니다. 시작은 지난 2023년 6월 11일 부천지역 BJ들이 단체 술 먹방을 진행하면서부터 였습니다. 레이싱 모델 출신 BJ 임블리는 정신병지라는 부천연합크루 모임에 참석하여 BJ 갓성은 감성여울 등과 함께 단체 라이브 방송에 참여했는데요. 해당 방송은 시청자들의 후원을 끌어내기 위해 BJ들 간의 경쟁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방송 분위기는 험악했는데 이는 임블리의 일부 동료 BJ들이 그녀의 민감한 사생활을 언급하며 임블리를 조리돌림한 까닭이라고 하죠. 이때 BJ 감성여울과 임블리의 싸움이 시작되었고 급기야 경찰 출동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블리는 싸움을 중재하던 또 다른 BJ 중검을 성추행으로 신고하기도 했는데요. 이후 임블리는 신고를 취하 당시 상황을 해명하고자 귀가 후 자신의 인터넷 방송을 켰고 특정 BJ의 이름을 언급하며 수입 정산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아버지와의 통화에서 힘들다, 죽겠다, 내가 죽나 안 죽나 바라며 오열하는 모습을 보인 임블리. 그러던 중 돌연 직접 쓴 자필 유서를 공개하고는 카메라 밖으로 사라졌는데, 누군가의 신고로 약 20분 후 119 구급대원들이 출동하면서 방송은 급하게 종료되었습니다. 병원으로 후송된 임블리는 심정지를 거듭하다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2023년 6월 19일 사망했습니다. 앞선 두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이름이 있죠. 바로 부천 포크 피습 사건의 피해자인 유튜버 겸 BJ 감성여울, 임블리와 술자리에서 말싸움을 벌였던 당사자이기도 한 감성여울은 누리꾼들의 비난이 거세지자 욕할 사람 생겨서 좋냐? 내가 뭘 잘못함? 이라는 태도로 글을 남겼으며, 임블리가 생사를 오갈 당시 스틸아트의 노래 시즈곤을 열창하며 쇼를 한다라고 비아냥대기도 했습니다. 또 한 라이브 방송에서는 방울로 구슬하는 신용을 하고 임블리에게 얼른 죽으라는 저주를 퍼붓 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이후 본인에게 불리한 영상이나 글은 지우고 6월 13일경 정신과에 입원, 사실상 런한 상황. 포크 피습 당시에는 그저 다른 인터넷 방송인에게 억울하게 공격당한 피해자라는 여론이 많았지만, 임블리의 자살 생중계 사건 전후로 임블리를 전혀 동정하지 않은 모습과 임블리의 자살 시도 직전 그를 집단으로 괴롭힌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 영상과 커뮤니티 글로 박살난 인성을 인증하며 여론이 뒤집혔습니다. 임블리 사망과 관련해 경찰은 사망 직전 동료 BJ들과 함께한 단체 음주 방송을 포함 동료 BJ의 자살 방조 및 모욕 등 범죄 혐의를 전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인터넷 생방송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BJ 블리입니다. 아프리카 TV에서 활동 중인 BJ 블리는 지난 2023년 5월 23일 만취한 상태로 술을 먹으며 개인 방송을 진행했는데요. 그러던 중 한 열혈 팬이 아프다는 댓글을 본 그는 아프다고요? 집 근처에 119 다 불러라, 잘못되면 안 된다며 흥분하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겁니다. 그러고는 내가 부를게요, 아프지 마 라고 울먹이는데 전화를 건 곳은 바로 119. 그러나 그는 119 측에서 전화를 받자 라고 웃음을 터뜨리고 횡설수설하더니 다시 전화하겠다며 전화를 끊는데요. BJ 블리는 통화 후 바로 받네 119? 이거 잘못되나? 바로 받을 줄 몰라서 전화했는데 바로 받네? 라고 말하며 뒤늦게 당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미안해 얘들아, 내가 오바했나봐, 어디가 아프시대? 미안해 내가 미쳤나봐 라고 수습했지만, 장난 전화는 하지 말라는 팬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돌연 라며 오히려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어 이것까지 공익제보 당하면은 옆 갬방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 진짜 이라며 공익 제보를 하겠다는 팬에 대려 분노하며 욕설을 쏟아붓기도 했는데요. 해당 방송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으로 확산되며 논란이 됐고 질타가 이어지자 결국 블리는 자신의 아프리카 TV 채널에 해명글을 올렸습니다. 술을 많이 마신 상태로 깊게 생각하지 못한 채 119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의도는 장난 전화가 아니었지만 제가 했던 행동을 보면 제가 봐도 장난 전화로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깊게 반성하고 무리를 일으켜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했습니다. 또 공익 제보할 거면 하라고 욕설을 내뱉었던 건 매주 화요일마다 하는 공익 제보 방송 컨텐츠를 말하는 것이었고 119 전화와는 무관했던 발언입니다 라며 앞으로 언행에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무리를 일으킨 BJ 블리는 노출 댄스로 4월 기준 별풍선 100만개 현금 기준 약 1억 원을 후원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BJ 요베비입니다. 아프리카 여성 BJ가 자신의 모교를 사전 허락 없이 방문, 선정적인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여 무리를 일으킨 사건이 있었는데요. 2018년 5월 30일 아프리카 TV에서 활동 중인 섹시 컨셉의 BJ 요베비는 모교인 안산중앙중학교에 무단으로 출입하여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녀를 본 학생들은 환호했고 그의 주변엔 금세 학생들로 가득 찼는데요. 아무리 모교라지만 학교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을 뿐더러 방송 도중 별풍선을 선물 받자 입고 있던 티셔츠를 벗어 가슴골을 드러내놓고 섹시 댄스를 추며 선정적인 장면을 연출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당시 채팅창의 분위기는 극과 극으로 엇갈렸는데요. 일부 누리꾼들은 웃기다라면서도 이게 맞는 거냐 그만하자 라는 불편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때 선생님이 등장했고 요베비는 방송을 종료했습니다. 방송 종료 후 여기저기로 논란이 퍼지자 요베비는 삼촌이 더불어민주당 사무국장이며 잘 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부정한 방식으로 잘 봐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까지 불러일으켰고 이후 본인은 더불어민주당과 관련이 없다고 해명 실제로도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결국 허언으로 결론 내려졌습니다. 이후로 아프리카TV는 요베비에게 겨우 30일 이용 정지라는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하죠. 다음은 유튜버 먹태형님입니다. 태국에서 한국인 유튜버 A씨가 현지 여성에게 찝쩍거리는 모습이 태국 현지 방송에 보도되면서 큰 망신을 받고 있는데요. 뉴스에 따르면 태국 여성은 집에 간다고 했지만 한국인 유튜버 A씨가 끈질기게 따라와 결국 SNS 계정과 번호를 알아냈는데 이 여성은 팔로워 8만 2천 명을 보유한 유명 인플루언서였고 이 여성이 자신의 SNS에 불쾌한 경험을 했다라고 글을 올리면서 사건이 공론화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A씨는 태국의 유흥업소에 가서 음란 행위를 하는 영상을 올리거나 호텔 메이드나 길거리 거리에서 만난 일반 여성들에게도 튕기지 마 오늘 같이 밥 먹자 안녕 이쁘니 라고 말하며 치근덕대는데요. 네티즌들은 이 유튜버가 먹태형님이라는 유튜버라고 제보했고 이 사건으로 현재 먹태형님 채널의 영상은 쇼츠를 제외하고 모두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이며 남아있는 영상들 또한 댓글을 막아놨습니다. 이외에도 태국에서 현지 여성을 상대로 성희롱하며 음란 생방으로 후원금을 받는 유튜버들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국내 언론사에 이를 제보한 제보자는 다수의 한국인 유튜버들이 태국 여성을 성적으로 대하는 방송을 한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혐한 정서가 생긴다라고 전했으며 현지 교민들 역시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다라고 격분했습니다. 네티즌들은 K대망신을 일으킨 유튜버 먹태형님에게 태국 감방에 들어가길 언젠간 터질 줄 알았어 한국 사람들 쪽팔리게 하지 마라 나라 망신이네 더럽다 나라 망신은 다시 키네 저런 인간도 유튜버라고 라며 부정적인 여론을 보였습니다. 이상 어물전 망신 꼴뚜기가 다시 킨다라는 말을 몸소 실현하며 나라 망신에 앞장서고 있는 유튜버 먹태형님을 오늘의 1위로 선정해보았습니다. 혹시 순위에 이견 있으신가요? 넣어두세요. 왜냐하면 그냥 붙여본 랭킹이거든요.